1교시에 우리가 한 내용 중에서 전환사체라는 게 있었죠. 전환사체. 자, 잠시 전환사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갑시다. 자, 보세요. 칠판. 전환사체가 뭐죠? 생각하고 있어요? 전환사체가 뭐죠? 보세요. 전환사체를 설명하려고 한다고요. 전환사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요. 출제자는 우리에게 전환사채가 뭐냐고 절대 안 물어봐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메자닌 금융 끝이에요. 이게 시험 공부하는 방법이라고요. 시험 공부하는 방법을 좀 빨리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빨리 좀 파악해 주세요. 그래야 수험 기간이 단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자닌 금융이 우리 시, 아, 방금 예를 든게 전환사채? 그럼 전환사채가 우리 시험에서 필요한 거는 얘가 떴다? 얘는 메자닌이야? 이것만 알면 되는데, 자꾸 메자닌 금융을 알면, 본인이 메자닌 금융을 알면 이게 머릿속에서 암기하는 기간이 오래 간다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메자닌 금융의 정확한 정의를 아는 것과 그게 오랫동안 머릿속에 지속되는 것이 어떤 상관성이 있을까요? 아무런 상관성이 없어요. 전환사채 회계학과는 정확히 알 거고요. 그러니까 상경계열 쪽에서 공부하신 분들에게 전환사채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메자닌 금융이라는 걸 아는지 몰라요. 왜? 그들은 메자닌이라는 말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경영학과 쪽에서 뭐가 중요한 건 자산이냐 부채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시험에 포커스를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10회차입니다. 인강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33회 시험에서는 개론이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워질 겁니다. 32회 때 시험에서 아직 직접 확인은 안 해봤는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32회 때 2만 9천 명이 합격했다네요. 그러니까 이제 많으신 분이 이제 시험을 보셨으니까, 2만 9천 명. 2만 9천 명 엄청난 분들이 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괜찮으십니까? 2만 9천 명 합격했다는데 걱정 안 됩니까? 프리랜서는 능력제니까 상관없죠. 중개업을 수만 명이 하든 수백만 명이 하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내 자신의 컨설팅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중개증을 따는 순간 중개업 이외에 다른 영역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할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많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은 야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하지 말고 합격하세요. 합격하는 게 우선이니까. 자, 제목 보세요. 뭐라고요? 계산 문제로 늘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올해는 32회 때도 나왔습니다. 32회 때는 가볍게 이론적인 측면으로 이론은 별볼게 없어요. 계산 문제인데 어쨌든 계산 문제를 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오늘 계산 문제를 조금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LTV는 뭘까요? 뒤에 게 밸류, 부동산 가격이에요. 부동산 가격. 앞에 론은 대출. 자, 여기 론, 얘도 부채고요. 뎁, 얘도 부채예요. 성격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시험 문제 포인트는 L과 D가 어떻게 다른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얘는 부동산 가치에 대하여 투 얼마나 대출받을 수 있을까? 인컴, 연봉, 연소득. 연소득 대비 부채를 얼마나 빌릴 수 있을까? 그걸 DTI라 그럽니다. 이 허벌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허벌락이 중요합니다. 제발 지금 머릿속에 좀 기억해 놔요. 안 되면 손바닥에 좀 적어 놓으세요. 얘를 활용하는 파트가 워낙 많아요. 곳곳에서 활용을 해야 돼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그래도 읽으라 그러면 세 번을 읽어봐야죠. 시작. 저당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는 저당 지불액. 저당 대부액이 뭐죠? 빌린 돈. 쉽게 빌린 돈. 그럼 저당 상수는 뭘까요? 상환액을 구하는 금융계수인데 쉽게 뭐라고요? 금융계수가 6개 있었죠.
그들을 평소 우리는 이자율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럼 빌린 돈 곱하기 이자율 하면 그 뒤는 뭐가 나올까요? 오케이, 갚을 돈. 자, 개념 파악해 봅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빌린 돈 곱하기 이자율은 갚을 돈 이렇게 하면 진짜로 좋을 텐데 걔네들은 이런 단어를 안 쓴다는 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잘 기억하세요. 워낙 많이 써먹게 돼요. 자, 그럼 잘 보시고 시험 문제가 저당 상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서 저당 상수 구하라 그러면 저당 대부액에 대한 저당 지불액. 자, 다시 요거 읽어보세요. 2분의 1 같은 소리. 2분의 1이라고 읽으면 다 틀려버립니다. 우리 시험에서 항상 기본적으로 두 문제 나와요. 자, 분모를 먼저 읽을게요. 2에 대한 1 이렇게 읽어야 돼요. 분자를 먼저 읽을게요. 1을 2로 나눈 값. 2분의 1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결론은 분모, 분자, 위치 바꿔서 장난쳐요. 2에 대한 1을 장난치면 1에 대한 2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저당 상수 어떻게 구하면 되죠? 저당 대부액에 대한 저당 지불액. 그럼 시험 문제가 저당 대부액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당 상수에 대한 저당 지불. 그것들이 다 시험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매번 넣을 때마다 그걸 외울 필요 없으니까 이것만 알고 있으면 다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딱 머릿속에. 그리고 요 개념도 같이 딱 기억하세요. 아, 쟤는 빌린 돈이구나. 아, 얘는 갚을 돈이구나. 그러면 저당 지불액이 갚을 돈이라면 저당 지불액 안에는 원금이 있는 겁니까? 이자를 말하는 겁니까? 둘다 합친 걸까요? 둘다 합친 거야. 그러니까 저당 지불액의 동의어가 이래요. 방금 편하게 동의어라고 썼습니다만 실제 동의어가 아니라 그랬죠? 번역상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당 지불액을 암기하고 있었는데 시험 치러 가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툭 튀어나와요. 그럼 순간 당황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어들이 보다 더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용어들이 자유자재로. 그래서 제일 마지막 거 보세요. 원. 원이 뭐죠? 원금, 리, 이자. 원금 이자를 합쳐서 상환하는 금액.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부채 서비스. 세 가지 단어가 곳곳에서 워낙 많이 사용됩니다. 동의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세요. 이제 LTV가 어떤 건지 한번 구경하러 갑시다. 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론투 밸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 확인해. 아, 동의어부터 좀 보세요. 영어를 주면 좋은데 영어가 안 나오기도 해요. LTV가 안 나오기도 하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저걸 알아야죠. 대부 비율, 융자 비율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 전제합시다. 반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금은 가격이 좀더 올랐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조건을 딱 주고 이렇게. 최대 대출 가능한 금액이 얼마일까요? 지금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을 주는 거죠. 30억짜리인데 LTV는 70%입니다. 그럼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다는 건 최대 21억.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LTV예요. 자, 그럼 LTV가 70% 그랬죠. 그림 그리는 방법 잘 봐요. LTV는 70, 무조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얼마짜리? 30억짜리. 올라갈 때는 곱하면 되죠. 37, 그래서 이렇게. 그럼 생각해 봐요. LTV를 규제하면, 그러니까 70%가 아니라 50%, 40%로 낮추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분명히 작아지죠. 근데 우리는 더 많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비싼 거 사면 돼요. 30억짜리가 아니라 300억짜리 사면 돼요.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LTV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기여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비싼 집을 사면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개념을 한번 보고 갑시다. 쭉 그냥 읽어보세요.
별도의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같은 게 시험 문제죠. 동의하겠죠? 자, 이번엔 DTI입니다. 잠시 단어 구경해 놓고요. 자, 똑같은 조건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DTI니까 연봉이 나와야 되겠죠. 60%랍니다. 자, 얼마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일까요? 6천만 원 아닙니다. 그래서 LTV는 아주 간단해요. DTI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집중. 자, 집중하세요. 지금 놓치지 맙시다. 자, DTI는 이렇게 구합니다. 대처 공식을 암기하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시. 자, 그러면 이제 LTV라는 게 있었죠. DTI라고 하는 게 있었고, 얘가 뭐라고요? 밸류는 우리말로 부동산 가치, 부동산 가격입니다. 요 I는요, 연봉이죠. 연소득. 이것들은 자 뒤에 있는 것들요. 뒤에 있는 것들이 각각의 분모로 들어가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들이 각각 분자로 올라가요. 그러면 LTV 분모는 뭐가 들어가면 되죠? 부동산 가치. 부동산 가치인데 가치와 가격 용어 우리 혼돈하지 구분하지 말고 쓰는 겁니다. 감정평가 파트를 들어가면 가격과 가치는 달라요. 단 그거는 딱그 시험 범주 안에서만 달라요. 그 범위를 딱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다 동의어로 쓸 거니까. 자, 이것분의 부채고요. 이거는 연봉입니다. 자, 그런데 분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둘다 부채인데 얘는 뭐냐면 뭐라고요? 얘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저 구조를 알아야만 이 문제가 풀려요. 빨리 파괴요. 그러니까 LTV, DTI라는 말은 간단하니까 각각 제일 뒤에 있는 것들을 분모로 집어넣으면 돼요. 론, 사전을 찾아온 부채입니다. 뎁, 부채요. 빚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다 부채는 부채인데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하나는 저당 대부액, 하나는 저당 지불액. LTV, DTI 계산 문제 틀리는 분은 딱 하나입니다. 이걸 몰라서 그래요. 각각 분자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몰라서 틀리는 겁니다. 근데 방금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했던가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라 그랬죠. 저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저당 대부액입니까? 지불액입니까? 저당 대부액. 그러니까, 자, 잘 봐요. LTV라고 하는 지표는, 자, 집중! 갑니다. 자, 인강으로 학습하시는 분 집중해요. 자, 어차피 이거는 10월달까지 가져가야 되는 문제니까. LTV 계산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 LTV라고 하는 것은 저당 대부액. 얼마를 빌릴 수 있을까? 자, 방금 저당 대부액을 뭐라고 했는지 다시 봐요. 카메라 잠시 잡아주세요. 저당 대부액을 뭐라고 했는지, 뭐라고 했다고요? 빌린 돈. 얼마나 빌릴 수 있지? 자, DTI는요. 키가 저당 지불액이에요. 저당 지불액은 뭐라고요? 갚을 돈입니다. 이 개념 빨리 파악해 보세요. 그러면 LTV와 DTI의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면 출제자는 무엇을 구하라고 할까요? 저당 지불액. 오케이. 또 저당 대부액.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물어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든 출제되면 우리는 빨리 이걸 저당 대부액과 저당 지불액으로 바꿔야 돼요. 계산 문제를 봐요. 계산 문제. 문제만 쭉 읽어보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만날 가능성이 아주 지금 높아졌습니다.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최대 대출 가능 금액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갑니다.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저당 대부액 구하라고 합니다. 출제자가 어떤 용어를 쓰든 그게 개의치 마세요. 그들이 어떤 표현을 하든 상관없어요. LTV, DTI, DSR이 출제가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저당 대부액 아니면 저당 지불액밖에 못 물어봅니다. 이유는 왜 그들은 저당 대부액 아니면 저당 지불액만 물어볼까요? LTV와 DTI는 저당 대부액과 저당 지불액만을 구할 수 있는 지표니까. 그 이외에는 구할 수가 없는 지표니까. 그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은 대부액과 지불액이니까. LTV와 DTI가 계산 문제로 놓으면 대부액과 지불액만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매번 문제가 저렇게 출제가 되니까 첫 번째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느냐?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뭔지를 몰라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도출을 해내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물어보든 우리는 거기에 개의치 않는다. 아시겠죠? 아주 쉬워요. 계산 문제는 이론에다가 숫자만 집어넣은 거예요. 이론을 알면 계산 문제가 쉬워집니다. 또 하나, 계산 문제를 잘 풀면 이론이 쉬워져요. 둘은 상당히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분리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잘 봐요. 문제가 LTV가 주어진 겁니다. 문제는 LTV가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뭘 구하라고 했느냐? 저당 지불액을 구하세요라는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구하죠? 곱하기 저당 상수를 해야죠. 감이 잡히십니까? 자, 두 번째. 문제는 DTI만 제공한 거예요. 문제에는 DTI만 나와 있는데 뭘 구하라고 했느냐? 저당 대부액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당 지불액 나누기 저당 상수. 그래서 제가 안 되면 어떤 문제든 근본적으로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야 돼요. 빌린 돈 곱하기 이자율은 갚을 돈이다. 저당 대부액과 저당 지불액은 자연스럽게 갔다 왔다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LTV를 주고 저당 대부액 구하라? DTI 주면서 저당 지불액 구하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설마 그런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을 주고 반대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산식 구조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구나라는 개념. 잡아요. 표정 팔게. 이쁜 표정. 자, 그리고 항상 안다는 생각. 그게 실제로는 이렇게 해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이런데 이렇게 하면 답 찾기가 힘들어서 안 돼요. 저거 신경 쓰지 마시고 쟤하고 일단 비교만 해봐요. 저렇게 하면 힘들어서 문제 못 풀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계산 한번 해보세요. 뭘 구하라고 했죠? 저당 대부에. 그리고 뭘 주어졌죠? DTI죠. 계산 시작하세요. 암산하기 없기. 지금 암산 테스트 하는 게 아니라 그리는 연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려보세요, 그림을. 자, 펜 잡아봐요. DTI가 나왔죠? 똑같이 그리세요. 자, 첫 번째 그림을 그려야 돼요. DTI가 몇 프로? 자, 똑같이 그리세요. 60%. 그 다음 뭐가 주어졌죠? 연봉이 얼마라고요? 1억. 올라갑시다. 60%. 6천. 이렇게. 6천만 원은 이름이 뭐죠? 저당 지불액. 문제는 뭘 구하라 그랬죠? 저당 대부액. 그럼 계산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6천
나누기 저당 상수. 그럼 이 사람은 최대 6억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저렇게 해놓고 보기를 보면 보기에 6천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찍고, 아이고! 꼭 이렇게. 자, 오늘 끝낼 겁니다. 쉬워요. 자, 이론 개념만 한번 정리합시다. 한번 쭉 보세요. LTV는 무엇을 중시했습니까? 밸류, 부동산의 가격을. DTI는 뭘 중시합니까? 연봉, 즉 갚을 능력. 그의 갚을 능력을 보고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을 한번 잘 해석하세요. DTI 40%일 때 연봉이 5천만 원이면 2천이 나오죠. 그 2천만 원의 의미가 뭔지를 잘 해석하라고요. 연 2천만 원을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계산 문제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 계산 문제 풀때 공식 이런 얘기 좀 하지 맙시다. 공식 필요 없어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적어도 파악하세요. 그런데 무엇을 구하라고 한다고요? 저당 대부액 아니면 저당 지불액.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그림 그리세요. 그림을 그린다는 게뭘 그리라는 얘기입니까? 방금 그렸더니 이거요. LTV, DTI. 세 번째, 주어진 자료를 자기 자리에 대입하면 돼요. 네 번째, 빈칸 채우면 됩니다. 이게 계산 문제 방법이에요. 자, 봅시다. LTV이든 DTI이든 일정한 비율 주어지죠. 하나. 연봉이 주어지든 부동산 가격 주어지죠. 곱하면 노죠. 그럼 보세요. LTV든 DTI든 결론은 세 가지 정보 중에 두 가지 정보는 제공해주고 나머지 한 가지를 구하라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런 유치찬란한 문제를 못 풀면, 그러니까 어렵다 이런 생각하면 숫자가 뜬다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개 중에 두 개를 제시하고 나머지 하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LTV도 있고 DTI도 있으면 여기도 세 개가 있을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럼 총몇 개죠? 6개죠. 자, 그러면 보세요. 위에 것만 봐요. 세 개만 있을 때는 반드시 두 개는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를 구합니다. 근데 6개가 될 때는 5개를 제시할 이유가 없어요. 4개만 제시하면 돼요. 4개 자료 주고 우리 보고 끼워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라는 겁니다. 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모든 게 끝납니다. 자, 첫 번째 뭐부터 해라고요? 무엇을 구하라고 한다고요? 오케이. 대부액 아니면 지불액 이것밖에 없다고요. 자, 그림 그립니다. 이렇게. LTV는 70. 이렇게. 만 70%라면. 자, 그리고 DTI는 60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그려놓고 연봉이겠죠. 그 다음에 포인트는 이거 두 개예요. 이걸 몰라서 틀린다는 얘기, 이 그림. 자, 해봅니다. 아, 찍으세요. 처음 만났을 때딱 끝냅시다. 계산 문제를 어디까지 계산 문제로 봐야 될 거냐? 숫자만 뜨면 다 계산 문제로 봐야 되느냐? 그렇다고 하면 올해 32회 때총 11개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는 그건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숫자만 주어졌을 뿐. 그럼 결론은 32회 시험에서 계산 문제는 10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가장 많이 출제된 계산 문제는 몇 개가 나왔느냐? 11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 10년을 전제로 하면 7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문항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개론에서 문제가 어려워진다면 이론을 출제자가 괜히 머리 써서 해본들 또 오류가 발생하고 이의신청이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계산 문제 수를 늘리는 게 제일 좋아요. 계산 문제는 이제 10문제 밑으로 내려가지는 이제 않을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계산 문제와 친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친숙해지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산 문제 다 접고, 뭐 시험 임박했을 때몇 문제 뭐 달달달달 기계처럼 암기하고 이렇게 해서 시험 치러 가는데 몇 문제 맞췄다? 그럴 수도 있겠죠. 막말로 찍었는데 다 맞출 수도 있겠죠. 그런 유행을 기대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계산 문제는 이제 계속해서.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합니다. 계산 문제는 입문 과정에서부터 항상 보여드립니다. 하는 게 좋아요. 계속. 여러분 손으로 직접 풀고. 어떻게 구한다고요? 쟤는 뭘까요? 제가 저당 지불했기에. 자, 문제 풀게요. 요거는 일단 건너뜁시다. 3번이라고. 자, 문제. 아니, 그래도 뭐, 3번이래요. 일단 감감 3번 해놓고. 자, 문제 시작. 풀어봐야 돼요. 한두 문제 정도 할 겁니다. 그림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빨리 하실 필요 없으니까 정확하게 천천히 해보세요. 자, 이 문제를 일단 같이 해볼게요. 펜 잡으세요. 뭘 구하라고 했죠? 저당 대부의 감차. 이렇게요. 이렇게 딱 쓰세요. 똑같이. 1번 저당. 항상 이렇게, 항상. 뭘 구하라고 하는지부터 딱 먼저 잡아야 돼요. 다음 두 번째 그림 그리기로 했죠. LTV는 몇 프로? 60. 자, 똑같이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똑같이. DTI는 몇 프로? 40. 똑같이. 그러니까 아무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딱 그리면 돼요. 몇번 반복하다 보면 이 문제 만나면 한 40초 안에 끌어낼 겁니다. 자, LTV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는 지금 자 LTV DTI는 우리는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대출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대출 받으려는 우리 입장에서 론 부채를 몰라요. 밸류 부동산 가격을 몰라요. 부채를 모르겠죠. 그럼 다시 LTV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문제 어딘가에 부동산 가격은 주어져 있다. LTV가 출제되었다는 얘기는 문제 어딘가에 부동산 가격은 있다. 얼마짜리? 3억짜리. 갖다 쓰는 거예요. 똑같이 DTI를 제시했다는 얘기는 우리 보고 부채 구하라는 뜻일까요? 연봉 구하라는 뜻일까요? 연봉 구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계산 문제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요. 말도 안 되죠. 내 연봉은 내가 알고 있는데. 자, 그럼 연봉은 주어져 있을 거예요. 5천만 원. 그럼 우리한테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그리세요. 똑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돼요. 이제 하나씩 빈칸 채워서 갑시다. 요 올라갈 때는 곱합니까? 누나, 그렇게 합니까? 아, 요 블랭크 구하려면 올라갈 때는 곱합니까? 왜 곱하죠? 그렇게 곱하지 않으면 맞았으니까, 쌤들한테. 우리는 대단한 걸또 한번. 자, 5, 6. 아니, 5, 6이 아니네. 3, 6. 요걸 합니까? 1억 8천? 오케이, 1억 8천. 그럼 1억 8천의 이름이 뭐죠? 이걸 알아야죠.
저당 대부액 뭘 구하라고 했죠? 구했죠? 그럼 계산해 여기서 끝. 자, 올라갑니다. 5천에 40%. 2천만 원의 이름. 저당 지불액. 뭘 구하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네요. 저당 지불액을 가지고 저당 대부액을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당 상수로 나눈다. 저당 상수 값이 0.1이었습니까? 그럼 0.1로 나눠야죠. 2억. 자, 그 다음에 잘 봐요. 요거 계산이 나왔습니다. 문제로 다시 갈게요. 자, 문제를 다시 잘 읽어봐 주세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물었고 박스 안으로 들어오면 LTV, DTI가 제시되어 있고 마지막 보세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라는 단어 때문에 자꾸 예를 찍어버립니다. 그럼 틀립니다. 둘다 만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작은 쪽이 답이에요. 답은 1억 8천이 답이 됩니다. 자, 어떻게 구하는지 빨리 파악하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그림 그려야 돼요. 무조건 절대 암기 같은 거 하지 말아요. 자, 두 번째 문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천천히 단계 단계 해주세요.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저당 대부액이다, 그죠? 근데 앞서 풀었던 문제와 달라졌습니다. 주의해서 봐야 될게 있습니다. 조금만 더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뭘 구하라고 했죠? 오케이. 추가 저당 대부액이에요. 그럼 추가 저당 대부액이라는 말은 지금 돈을 빌렸다는 뜻이에요. 이미 빌린 돈이 있어요. 그럼 앞서 풀었던 방식과 똑같이 풀고 여기서 빌린 돈을 빼주면 돼요. 오케이. 자, 마무리해 보세요. 자, 본 문제 해설하기 전에,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봤으니까 이제는 조금씩 문제에 접근해 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만났을 때는 첫 번째 뭘 구하라고 하는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앞서 문제처럼 저당 대부액인지 추가 저당 대부액인지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문제를 전체 보지 마세요. 자, 보통의 수험생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 문제를 만나면 쭉 읽어봅니다. 오이씨, 무슨 말이지? 또 읽어봅니다. 두번 읽고 1분 넘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야 되는 하등의 이유도 목적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더요. 어떤 문제든 40초를 넘어가는 문제라면 손대지 마세요. 그 문제로 인해서 결론이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들은 무조건 만나면 딱 보세요. 이 문제를 딱 만나면, 아, 요거 LTV DTI 계산 문제구나. 이거는 분명히 1초 내로 판단하고 끝. 자, 그럼 무조건 뭐 하느냐? 그림부터 그려요. 그림을 그리고 필요한 자료를 찾아와야 돼요. 문제를 읽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시간 다 가니까. 계산 문제는 읽으면 1분이에요. 절대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아, 이거 뭐 어떤 계산 문제구나라는 것만 파악하고 1초 내로. 그 다음에 우리 방식으로 풀면서 필요한 자료만 찾아오면 돼요. 갑니다. 뭘 구하라고 했다고요? 자, 그 다음에 LTV는 몇 프로? DTI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린다고요. 그리고 찾아오는 거예요. LTV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문제 어딘가에 부동산 가격은 있을 거야. 얼마짜리? 가져오고요.
DTI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문제 어딘가 연봉은 있을 거야. 찾아오면 5천. 우리한테 이거 구하라는 거죠. 올라갑시다. 3억에 50% 하면 1억 5천. 1억 5천에 1원. 저당 대부액. 뭘 구한다고요? 저당 대부액이죠. 9회초. 그럼 계산해서 끝. 항상 계산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그 다음 단계 넘어갈 수도 있어요. 만약 저당 대부액이 아니라 저당 지불액이 되면. 예. 자, 5천에 40%면 2천. 2천에 1원. 저당 지불액. 우리는 저당 대부액이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저당 상수가 0.12억. 그럼 둘 중에 작은 쪽이 답. 자, 그럼 1억 5천에 1원을 말해주세요. 최대 대출 가능한 금액. 저당 대부액.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대 1억 5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미 지금 대출을 받았다고요. 얼마? 그럼 여기서 5천만 원 빼면 되죠. 그래서 답은 1억. 이렇게. 지금은 다른 거 손대지 말고요. 딱이두 문제만. 이두 문제만 풀수 있으면 일단 계산 문제 90%는 끝난 거예요. 늘 기억해요. 시간은 내가 통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읽어버리면 그 순간 끝입니다. 어떤 계산 문제를 만나도 딱 보면, 아, 요거 무슨 문제야? 그리고 풀이 과정에 필요한 걸 찾아와야 돼요. 그러면 시간은 40초 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지금은 편하죠? 쉽죠? 너왜 시험장에서는 어려워할까? 아, 내 진짜.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일단 좀 멘탈이 흔들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특히나 앞에 있는 문제요, 세개 정도, 1, 2, 3번 문제가 좀 불편하거나 힘들어 버리면 멘탈이 완전히 붕괴되죠. 그리고 이제 생각하죠, 내년에는 진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아니, 형님들 그렇지 않던가요? 인생사 다 멘탈 게임 아닌가요? 그죠? 그럼 시험도 맨 마찬가지죠. 주식요, 코인요, 전부 다 멘탈 게임입니다. 멘탈 강한 놈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시험도 무조건 멘탈입니다. 그럼 시험에서 멘탈이 좋아지는 방법은 뭔가요? 공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시간인 거니까. 자, 휴식 시간이랍니다.